어제 새벽 토트넘이 풀럼에 무려 11년 만에 0대3이라는 충격패를 기록했는데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최대 매체 BBC가 경기 직후 최고의 전문가들을 불러 토트넘의 패배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 메디슨이 손흥민 공을 일부러 빼서 팀킬을 했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메디슨이 왜 손흥민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손흥민의 공을 수차례 빼앗았고 만약 메디슨이 팀킬을 하지 않았다면 토트넘이 4대3으로 대역전승을 거두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메디슨만 아니었다면 손흥민의 해트트릭을 볼수 있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손흥민도 결국 경기 후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리 경기에서 져도 오직 자신이 부족했다며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손흥민이 결국 메디슨에 대폭발해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풀럼전 이후 결국 뚜껑이 열려버렸고 토트넘과 재계약을 파기하고 상상도 못했던 구단으로 이적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토트넘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는데요. 지금부터 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스퍼가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17일 영국 런던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펼쳐진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에서 토트넘은 풀럼에게 0대3이라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요. 손흥민이 혼자 풀럼 골대 진영을 휘저으며 수비수들을 혼란하게 만들어 이 브레넌 존슨과 티모 베르너, 히샬리송 등의 결정적인 골 기회를 주었지만 이들은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이들 대신 자신이 욕심을 냈다면 무난하게 해트트릭이 가능했다고 영국 매체 BBC는 털어놓았습니다. BBC는 특히 영국 최고의 축구 전문가들을 불러 토트넘의 참패 원인에 대해 분석하던 중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메디슨의 경기 중 행동들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마치 고의적으로 손흥민의 공을 뺏은 느낌을 여러 차례 받았고 손흥민을 질투해서인지 이유는 알수 없지만 손흥민의 골 기회를 최소 3차례나 날렸고 토트넘의 충격적인 패배의 핵심 원인이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디슨이 최근 영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드레싱 룸에서 정말 시끄럽다라며 험담을 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 풀럼과의 지난 경기에서도 메디슨이 페널티 지역 왼편에서 돌파를 하던 중 터치가 길었고 골문에 더 근접해 있던 손흥민이 슛을 하기 위해 다가섰는데 메디슨은 기어코 손흥민을 밀쳐내며 자신이 슛을 때렸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메디슨이 터치가 너무 길어서 풀럼 수비수에게 공을 뺏길 수 있었던 것을 손흥민이 빠르게 달려들어서 겨우 살려냈다라며 그런데 메디슨은 자기가 손흥민을 밀쳐냈고 슛을 날렸는데 들어가지 않자 화풀이를 손흥민에게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무리하게 슛을 날린 메디슨을 바라보며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메디슨은 오히려 손흥민에 왜 비켜주지 않았냐며 화를 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어이가 없죠. 이후 대인배인 손흥민이 토트넘 선수 한명한명 모두에게 다가가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며 다독여 주었는데 손흥민이 메디슨에게 다가서자 공교롭게도 메디슨은 시선을 돌리며 자리를 떠나 손흥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메디슨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손흥민에 대해 충격적인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서로에게 방해됐던 동선이 겹쳤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가로막았다 라며 오늘은 손흥민을 보기 싫다. 나는 골문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흥민은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 번의 실수는 용납된다 라며 손흥민이 모든 잘못을 저질렀지만 자신이 관대하기 때문에 손흥민의 잘못을 한 번은 용서해 주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과 종신 계약을 맺으려 했습니다. 9일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과 손흥민이 새로운 계약을 이야기하며 재계약 협상을 시작했고 다가올 여름에 계약이 확정될 것이라며 손흥민은 토트넘과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2025년에 계약이 만료된다라고 독점 보도했습니다. 당초 손흥민은 2025년 6월 토트넘과 계약이 종료되는 까닭에 보스만 룰 등에 따라 계약 종료 6개월 전인 2025년 1월부터 타 팀과 계약할 수 있었다. 혹은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한다면 2026년 6월까지
2년간 더 토트넘에서 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남은 옵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규모의 새로운 주급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토트넘은 결국 손흥민의 종신 계약과 역대 최고 주급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으며 손흥민도 이를 받아들일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경기 후 항상 자신의 잘못이라고만 밝혀왔던 손흥민이 이번 풀럼전 이후에는 대폭발해버렸습니다. 손흥민은 용납할 수 없는 결과다. 모두가 거울을 보며 내 잘못이라고 해야 한다 하면서 팀원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이번 시즌 동안 보여줬던 노력이 오늘은 보이지 않았다. 경기력과 태도 모두 충분하지 않았다며 토트넘 선수들을 질책했고 영국 BBC도 너무나 놀랍다며 항상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 말해왔던 손흥민이 이번에는 진짜 화났다며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번 풀럼과의 경기에서 메디슨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손흥민이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리버풀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이 손흥민의 기회를 날려놓고는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험담하는 메디슨이 이 토트넘 팀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놓았고 손흥민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메디슨이 토트넘에 있는 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손흥민이 오는 여름 시장에서 리버풀로 이적할 것이라는 대형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지난 23일 손흥민이 오는 여름에 리버풀로 깜짝 이적할 것이라며 그는 리버풀이 2015년부터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이 2015년 리버풀에 부임한 이후 매 시즌 손흥민의 영입을 요청했다. 그는 존 윌리엄 헨리 리버풀 구단주에게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보다도 앞으로 리버풀을 10년 이상 최고의 구단으로 만들어줄 손흥민 영입을 줄기차게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클롭 감독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독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 재임 시절에도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뛰던 손흥민의 영입을 요청했다. 클롭 감독은 그를 영입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클롭 감독이 즐겨 쓰는 전술은 적극적인 전방 압박과 스피드 좋은 윙어를 이용해 빠른 역습 플레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에서 23골 7도움으로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득점 1위에 올랐다며 손흥민도 메디슨 때문에 망쳐버린 토트넘이 더 이상 희생 불가능함을 느꼈기 때문에 우승팀인 리버풀로 이적을 확신한다 라며 손흥민이 지난 시즌 득점 1위의 모습을 되찾으려면 클롭 감독이 필요하다. 리버풀도 클롭 감독의 끊임없는 영입 요청에 1억 유로 1,400억 원의 준비를 끝마쳤다. 그를 오는 여름 시장에 영입 제의를 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